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슬 전문가분께서 보고 계신 종목, 제일기획, 그린플러스 두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일기획 먼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무거운 종목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광고 기업을 대표하는 이제 삼성 계열사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4분기는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최대 성수기인 만큼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해외에서도 이제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인데 사실 전체 매출의 50%를 이 디지털 물량으로 좀 소화를 하게 되면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삼성의 광고 수주 점유율을 또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카드라든지 이제 현대차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데 이런 계열사 간의 내부 시장을 확대하면서 좀 견조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이 한층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요 광고주의 이런 북미 매출 대비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잉여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잉여연금이 많다라는 거는 수중에 이제 여유연금이 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신사업 투자라든지 또 기존 사업의 재투자도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북미 시장에 대한 또 관심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동사 실적에서 북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잠재력은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 M&A가 성사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M&A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M&A를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센트레이드라는 어떤 광고 대행사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를 한번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올해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들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 수주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사인 제일기획이 그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대표적인 고배당주에도 속합니다. 고배당주라는 것은 이제 3%대 이상을 얘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제일기획이 이제 배당이 한 4%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끝났지만은 이제 올해 말에 기말 배당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1년 이상 본다라고 한다면은 26,500원 부근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26,500원 눈높이 잡아주셨습니다. 김시현 연구원님, 내일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국화봉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로 저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꼽았는데 그중에서 조선 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선 쪽을 생각을 한다면 조선 3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한국화봉이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따라가는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LNG 운송에 필요한 보냉제를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NG 보냉제 같은 경우에는 동석파인텍과 시장 점유율을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점유율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MO가 선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수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요 매출처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 추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2020년 매출 대비해서 10% 규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적인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재무 안정성도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000억 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신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전지나 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LNG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모빌리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화수소 보냉제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이제 수소 모빌리티나 아니면 항공 관련해가지고 그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핵심 산업 재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사와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출 같은 부분에 10% 이하지만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조선업에 대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으로도 추가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한국화분에 대한 주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로 한번 접근해 보시되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5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재무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한국 카본 분석해 드렸고요. 앞서 제일기예 그리고 그린플러스 테스트까지 올 한해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석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